네, 방송인 에이미가 연예인과 함께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했다고 폭로한 뒤그 연예인으로 가수 휘성이 지목됐었죠. 사흘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열하는 휘성에게 에이미가 용서를 구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에이미가 휘성에게 사과 전화를 한건 휘성 측이 에이미의 SNS 폭로를 반박한 날 밤으로 알려졌습니다. 휘성은 자신의 처지를 에이미에게 하소연하며 울먹입니다. 나 이제 무슨 일하고 살아야 되니? 나 노래라도 할수 있을까? 나 용서해줘.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함께 투약한 A씨가 자신을 입막음하기 위해 성폭행 영상을 찍어 협박하려 했다고 폭로한 에이미. 휘성이 A씨로 지목돼 파문이 확산되자 제3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해들었다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아무도 나안 믿는데. 이제 나 아무도 안 믿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 아니야. 돌려놓을게. 내가 더 돌려놓을게, 확실히. 휘성 측은 6년 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다음 달 예정된 콘서트까지 취소해야 했습니다. 내가 왜 그게 이상형이면 내가 돼야 돼. 도대체 왜 내가 돼야 돼. 휘성 측은 에이미와 하비아의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냐며 진실 공방을 이어갔던 에이미는 관련 게시글을 모두 삭제한 뒤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